일본인들의 역사 왜곡은 뿌리 깊습니다. 한국에서 고대인이 유래하고 문명이 전달되었다는 사실은 거의 발악에 가까운 발악을 합니다. 특히 고대 일본인들은 한반도를 거치지 않고 저 멀리에서 배를 타고 건너왔다는 사실을 곧 죽어도 강조합니다. 최근 도쿄대학 교수가 이것을 증명한다고 나서서 펀딩을 통해 일본 국민들의 성원을 받아서 프로젝트를 시행했습니다. 성공리에 마무리를 했는데 결론을 이상하게 내리면서 일본인들이 내 돈 돌려달라고 항의한다는데 무슨 일인지 알아봤습니다. 일본인들의 역사 왜곡에 대한 집착은 거의 병적입니다. 한국을 강제 합병한 후에 조선 총독부가 한국의 고대 역사 자료 20여만 권을 불태우고 광개토왕 비에 회를 치라고 변조한 것을 스스럼 없이 한 일본입니다. 급기야 임나 일본 부설까지 조작해서 1880년대 정한론으로 발전하고 결국 한국을 강점한 근거로 삼기까지 했습니다. 가야가 고대 일본을 통치하고 수많은 가야 문명을 남겨놓은 것을 거꾸로 왜곡해 가야를 통치했기 때문이라고 왜곡하는 거죠. 이렇게 역사 자료를 불태우고 위조하고 변조하는 것은 부지런히 하는데 유전자 정보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인들의 유전자가 한국인에게서 유래가 되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올 때마다 기겁을 합니다. 최근 게놈 프로젝트까지 완성이 되면서 일본인들이 수세에 몰릴 때 도쿄대학의 요스케 교수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고대 일본인은 대륙을 도보로 걸어온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바다를 건너서 일본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도쿄대학 박물관에 아마노 요스케 교수가 실험에 나섰습니다. 3만 년 전에 항해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걸고 크라우드 펀딩에서 6천만엔, 약 6억 7천만 원의 자금을 조달받은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도쿄대학 교수가 직접 나서서 최초의 고대 일본인이 저 멀리서 배를 타고 왔던 모습을 재현한다고 하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유래된 유전자가 아니라 저 멀리 캄차카 반도와 바이칼 호수에서 기원되었다고 주장한 일본인들이니까요. 요스케 교수는 일본의 고대인들이 3만 년 전에 그 험한 바다를 지나서 무사히 일본 땅에 상륙한 사피엔스 일본 상륙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일본 열도의 첫 번째 사람이 대륙에서 도보가 아니라 바다를 건너 찾아왔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인류 역사의 큰 도전이었던 바다 항해가 3만 8천 년 전에 일본인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프로젝트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침반과 GPS도 없이 어떻게 일본 땅을 찾아왔는지 그때의 배와 기술을 재현하고자 한다 라고 하면서 대만과 오키나와 루트를 항해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바다를 건너서 일본으로 들어오려면 한반도와 홋카이도 대만 등의 코스가 있다고 하면서 대만과 오키나와 코스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요스케 교수는 대만의 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 수 있는 재료를 구합니다. 신세를 진 대만의 할아버지의 조언에 따라서 대나무를 선택하고요. 그리고는 별의 위치와 파도와 바람의 흐름을 보고 방향을 확인합니다. 요스케 교수는 이렇게 일본의 고대 선인들은 나침반과 GPS가 없어도 자연 속에 있는 사인을 잘 읽어내면서 살았다. 이런 고급 능력을 우리 조상은 가지고 있었다 라고 그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보수적이거나 소심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나는 인정할 수가 없다. 우리의 조상들은 저 먼 바다를 건너서 섬을 개척했다. 그러면서 고대 일본인들도 미지의 땅을 위해 이런 지혜를 발휘했다. 지금 C19도 힘든 미래가 보인다. 우리는 고대 일본인들처럼 위험을 무릅쓰고 미지의 섬을 목표로 하는 강한 마음을 가지자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스케 교수는 결론을 내리면서 일본인의 조상이 한반도에서 온 사실을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인류의 기원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모두가 아프리카에서 싸우고 있는 동물계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인간도 대립 없이 세상을 실현하는 것은 곤란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같은 조상을 가진 동료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가 있다. 그렇게 다른 나라의 가치와 아이디어를 다양성으로 서로 인정해야 한다는 말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쩌면 요스케 교수는 더 정확한 한반도에서 출발해서 일본 땅에 도착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부산이나 목포 등의 산에 올라가서 일본을 내려다보면서 배를 만들고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재현이라고 봤을 것입니다. 차마 그 말을 하지 못하고 저 멀리 대만까지 가서 오키나와를 향해 항해를 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스케 교수는 일본인들이 죽어도 듣기 싫어하는 말인 한반도에서 건너왔다. 험한 바다를 건너오는 일본 고대인의 지혜는 한반도인의 지혜다. 일 수도 있다는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처음에 이 프로젝트에 펀딩한 일본인들은 요스케 교수의 이상한 결론에 흥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일본인은 저 멀리 캄차카 반도에서, 또 저 멀리 바이칼 호수에서, 또 저 멀리 아메리카 인디언에서 온 핏줄이라고 확인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돌변해서 프로젝트 설명을 처음부터 제대로 해라, 대만 루트를 재현했다고 해라, 일본의 공룡과 개, 고양이, 원숭이는 어디에서 왔는지 배 타고 끌고 와봐라, 남태평양의 폴리네시아 쪽에서 일본에 도착한 사람들에 대한 연구 결과가 NHK에 의해 밝혀졌다. 무슨 헛소리냐. 일본은 중국, 한국과는 전혀 다른 인상과 골격을 가지고 있다. 곧 죽어도 한국인은 북방 계열이고 일본인은 남방 계열이다 라면서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고대 일본인인 조머니는 남방 계열이며 한국과 다른 유전자라는 거죠. 그동안 일본인들은 일부 유전자 정보를 언급하면서 고대 조머니의 유전자는 북시베리아와 사할린을 거쳐서 내려왔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서 일본인의 유전자가 발견되었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뭐 복잡하게 말할 것도 없이 일본인은 한반도를 거치지 않고 빙 돌아서 배 타고 정착한 특별한 고대인이다 라는 식입니다. 그동안 이런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이런 주장을 계속 퍼나르다가 2019년에 대형 사고가 생깁니다. 작년 5월에 일본에서 홋카이도 유적지에서 발견된 조머니의 게놈 분석 자료가 공개되었던 것입니다. 이 연구는 고대 일본인 DNA 연구의 기본이 될 것으로 보고 학계의 깊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중국 대륙의 한족보다는 한반도의 한국인과 유전적으로 가까운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은 우익의 충격과 붕괴, 이런, 역시 우리의 조상은 한국인이잖아 등 요란스러운 반응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생쇼를 하는 일본인들이 도쿄대학 요스케 교수의 결론 말 한마디에 흥분하고 있습니다. 온갖 역사 왜곡과 변조에 열을 올리던 일본인들은 이제 부끄러움조차도 모르는 섬나라 종족이 되었습니다. 진실 앞에 떳떳하게 살면 될 것을 왜 저렇게 어렵게 살까요? 현재 한국에서 뜻하지 않은 키트 공급 우선순위 기준이 불거지며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미국, 이제는 남미까지 전 세계의 모든 지역들이 차례대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 되면서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테스트 키트와 같은 장비를 누구부터 분배해 줄 것인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기준이 등장하며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은 한국의 도움을 받을 우선순위가 올라가기도 하며 때로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한참 밀리기도 한다는데요. 우선 그 기준 중에 하나는 6.25 전쟁 참전 여부입니다. 가장 심각한 장소 중 하나로 떠오른 남미의 콜롬비아는 자신들이 먼저 6.25 때 한국에 참전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70년 전에 유일하게 남미에서 한국전에 참전한 것을 한국에 상기시키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한국 정상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는 자체를 자랑하며 국민들에게 콜롬비아가 한국과 이런 사이라며 우쭐해합니다. 그만큼 현재 절박한 상황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도움을 요청할 장소는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반대로 에티오피아는 이번 사태에 한국에서 챙겨줘야 하는 6.25 참전 국가로 많은 네티즌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자국이 어려움에도 한국에 6,000명이 넘는 병력을 보내준 에티오피아를 적극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티오피아는 지난주에 마다가스카르나 카메룬 등 아프리카 대륙에 발이 묶인 교민을 국내에 수송하는데 에티오피아 항공을 이용하게 해줘 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국가보다 우선순위로 공급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번 일에서 가장 먼저 한국에 키트를 공급받은 나라 중 하나이지만 이 역시 6.25 혈맹이라 당연히 여론도 좋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도움 관계에 있는 나라 역시 한국에 키트를 공급받는 우선순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랍에미리트는 한국과 여러 가지를 주고받는 관계로 한국은 사막농사가 가능하게끔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가스공사와 아랍에미리트 유전 가스전 개발 사업을 협력했고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에 25척의 LNG선을 발주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나라는 연일 태극기와 한글로 자국의 한국판에서 전광판으로 양국 간의 관계를 과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미국 다음으로 한국에서 키트를 받아 자국의 테스트 속도를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로 만듭니다. 또한 한국과 세파 체결, 40조원 수도 이전 사업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하는 인도네시아도 세 번째로 한국에서 테스트 키트를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더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어 한국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반면 한국과 가까운 나라들이 이번 순위에서 밀려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여론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에는 지난주까지 보건부 차관 등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아닌 일본의 기술을 극찬하며 일본과 손을 잡습니다.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연일 한국을 집중 조명하고 극찬하는데 베트남은 일본의 키트나 각종 의료기술을 선호한다고 했으며 한국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으로 안 좋은 여론이 형성되어
국내의 많은 네티즌들에게 공분을 사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일부 베트남 매체들은 삼성전자도 나가라며 이해 안 가는 기사까지 실으면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에 별로 얻을 게 없다고 결론을 얻고 베트남의 응유엔 수원푹 총리는 한국에 전화를 걸어 테스트키트 도움을 달라며 뒤늦은 요청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국도 심각한 상황이 나오자 결국 가장 기술이 앞선 한국에 연락한 모양새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베트남에 대한 전반적인 평판이 좋은 편이었는데 이번 일로 국가 관계도 그렇고 한국의 키트 우선순위에도 밀려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은 최근 한국에 확 바뀐 태도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3월 말경에 일본 매체 TBS는 한국에 취재를 와서 한국은 사재기가 결코 일어나지 않는데 그 이후로 유통망이 잘 정비되어 있는 데다가 국민들이 사재기를 하지 않는다며 극찬을 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익인 상케이조차 한국의 키트와 테스트 속도를 조명하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 내에서 아베 내각은 이제 비상사태 선포를 앞두고 지지율이 45%까지 떨어지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여론에 등 떠밀려 결국에는 일본조차 한국의 테스트 키트를 요청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정황상 일본도 우선순위에서는 상당히 밀려난 것으로 보인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전세계의 국가들이 그 어느 때보다 한국의 간절한 도움의 손길을 구하면서 우선순위에 희비가 갈리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동시에 바이오 강국으로 떠오르며 수출량도 크게 줄어들지 않는 기적을 일구고 있습니다. 중국도 많은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부 테스트 키트는 정확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데다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왕이면 무조건 한국 장비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한국산이 최우선인 것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과의 관계를 그 어느 때보다 신경 쓰고 있는 처음 보는 모습이 연일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삼고 있으며 경제 침체 국면에도 선방하며 다양한 부분의 수출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국면이 진정되면 한국이 전 세계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드리블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